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브라지입니다. 완전한 봄의 봄, 완연한 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브라지를 보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오늘도 한번 목브라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찔레도 나왔네요. 찔레가 제법 많이 컸어요. 이거 금방 얼마 안 있으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것도 찔레. 자, 올해 찔레 첫 순을 봅니다. 찔레순. 좋다. 무조건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죠?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이곳 원추리는 굉장히 길쭉하네요. 길쭉합니다. 저 중부지방 이쪽은 원추리가 굉장히 좀 목독한데, 엉뚱하죠. 근데 여기 이곳은 원추리가 굉장히 길쭉해요. 자, 이곳은 원추리도 나물로 많이 드시는데 약간 독성이 있어요. 요거는 삶으셔가지고 좀 치대셔야 독성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때 드시면은 아주 맛이 좋은 그런 원추리 나물입니다. 봄나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요거 뽀리뱅이도 많아요. 뽀리뱅이 요거. 이거 오늘 도라지 캐러 왔다가 요거 나물만 또 캐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요게 뽀리뱅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보리뱅입니다. 보리뱅이. 그리고 요것은 꼭두선이. 요것도 나물이에요. 벌써 봄나물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뭐 있는 대로 제가 채취를 해서 좀 가져다가 삶아서 먹겠습니다. 저 원추리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산이라 확실히 이렇게 길어요. 자, 이렇게 원추리도 좀 길죠. 자연산이라 이렇게 길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보이는 대로 나무를 해서 제가 가져갈게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자, 보이시나요? 뭐가 있죠? 맞습니다.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여기, 어휴, 이런. 너무 밑으로 있나?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막. 와, 이건 좋다. 어우, 아주 좋아요. 이쪽에 전부, 아유. 자, 이쪽에 전부 다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꽤 있네요. 아직 적기는 하지만, 이거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납니다. 여긴 좀, 커요. 이렇게. 뚝. 이거, 고사리 꺾어야 되나? 도라지 캐지 말고요. 네? 도라지 캐러 왔는데, 고사리가 꽤 있어요. 이거 보시죠, 여기도. 아주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아주 똑똑 소리가. 여기도 있네요. 이거 보시죠. 참. 벌써 이렇게 내륙, 고사리가 폈어요. 내륙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더러 몇 개가 보입니다. 고사리가. 이거 보시죠. 이렇게 여기도 두 개 있죠. 근데 이곳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적어요. 여기요. 이거 보십시오. 요거요. 아주 너무나도 연해요. 너무나도. 자, 여기서 몇 개 이렇게 꺾었어요. 고사리를. 와, 벌써 이렇게 고사리가 핍니다. 열흘도 안 있으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고사리가 많이 필 것 같아요. 자, 일주일 뒤에 또
고사리 거꾸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고사리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 다 고사리예요, 고사리. 이야, 굉장하다, 굉장해. 엄청나죠? 올해도 여기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전부 다 고사리입니다, 이거 시커먼 게 다. 와, 아이고. 이거 다 뜯으려면 몇 날, 며칠, 한 달을 뜯어도 다 못 뜯을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계곡이 너무나 멋지게 생겼죠?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두 개, 잔대도 싹대가 두 개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자, 벌써 싹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죠. 이거 잔대 싹대입니다. 잔대는 제가 채취를 오늘 안 할게요. 오직 도라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잔대. 자, 오, 이렇게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하얗게 보십시오. 이렇게. 아유, 잘 안 보인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맛은 어떤가요? 맛있어. 향 좋고 달달한데요. 이게 사포닌 성분이죠. 사포닌,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것이 사포닌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달달하니. 이거 잔대는 그냥 두고 갈게요. 자, 도라지, 도라지야, 한번 보여줘라. 오늘 처음으로 도라지 같은 도라지를 봤어요. 드디어 봤습니다. 요거, 요거는 확실히 도라지 맞죠? 요렇게요. 근데 싹대도 괜찮아요. 굉장히 큰데요. 자, 보십시오. 꽤 큰 싹대인데 지금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근처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요 근처를 제가 완전히 이렇게 낙엽을 좀 긁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찾았습니다. 뿌리를. 자, 도라지를 찾았어요. 이렇게 턱수도 이렇게 나오고요. 가느다란 턱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뿌리도 나오고요. 요거를 제가 다 캔 다음에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라지를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주 예쁜 도라지가 나왔어요. 잔미까지 원 주뿌리, 주뿌리까지 제가 거의 완벽하게 제가 채취를 했어요. 이렇게요. 전지가이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첫 번째 도라지 예쁘죠? 자, 그리고 제가 캔 자리에는 요거 도라지 씨앗, 요것을 좀 뿌려주고 갈게요. 이렇게 뿌려주고 또 살짝 덮어줘야 잘 큽니다. 이거 분명히 올해는 여기서 도라지가 분명히 싹을 틔울 거예요. 지금이 파종하기 아주 제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라지 고맙습니다. 아, 방금 캤던 거, 그거 옆에 요런 싹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요. 아, 요런 것은 한 용천 111호, 용천 111호에 담금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도라지입니다. 그래도 오늘 두 번째 도라지 작품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맙습니다. 자, 여기 도라지 싹대를 하나 봤어요. 자, 이거죠. 이거 이게 도라지 싹대인데, 자, 보십시오. 잔대가 아니고 도라지 같아요. 도라지. 근데 이탈이 됐는데, 아, 여기에 있었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오, 이거예요, 이거. 아, 턱수가 꽤 길게 나오는데요. 어우, 짱짱합니다. 오우, 내두가 엄청난데요? 내두가 큽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두가 굉장히 커요. 이거 대물 야감이 듭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물 야감이 들어요. 오우. 자, 보십시오.
이제 턱수는 거의 다 나왔어요. 턱수는 거의 다 나왔고요. 작품이 이것은 작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와 멋진데요. 제가 지금 싹대 하나를 보고 제가 지금 이거를 본 건데 지금 싹대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두 개. 요렇게. 그리고 아주 땡땡한데요. 땡땡합니다. 이것은 아마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싹대 두 개가 날아가고 하나만 남아있는 걸 제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분명 요것은 장생도라지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땅땅합니다. 땅땅해. 자,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끝까지 작품은 만드는 겁니다. 채취를 하다가 끊어지면 작품이 안 되겠죠? 멋진 작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장생도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생도라지. 제가 산산 캐는 것처럼 지금 쏟아질까봐 이걸 받쳐놨어요. 지렛대를 해놨습니다. 거치대죠, 거치대. 이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장생도라지를 보네요. 아주 멋집니다. 멋져. 최대한 끝까지 작품이 되게 제가 채취를 해볼게요. 자, 다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부터 이렇게. 이야, 대물입니다. 대물. 이 싹대 올해 싹대 세 개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요? 대물이죠? 와, 먹도라지가 진짜 오래간만에 대물을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물 장생도라지. 와, 멋지다. 멋져. 진짜 멋있습니다. 싹대 현차는 거 하나 봤는데 그것이 싹대 두 개가 날아가 가지고 여기 세 개짜리인데 두 개가 날아갔어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 굉장하죠?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게 같은 색깔이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커요. 정말 멋집니다. 멋있어. 자, 오래간만에 또 먹도라지가 대물을 봤어요. 진짜 멋있다. 자, 작품 도라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였는데 뭐 세 번째 이렇게 큰 작품 도라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죠? 어떻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이 위에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위로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물 작품 도라지입니다. 덥다. 오늘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 추울까봐 또 겨울 옷을 입고 왔더니 쪄 죽습니다. 쪄 죽어. 물 좋다. 물 깨끗하죠? 이제 이쪽에서 내려왔어요. 저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저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뒷산 한 바퀴 돌고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저 쭉 올라가면서 저기 암벽지대 있죠? 저런 곳으로 한번 또 가서 하산길에 지금 하산길 올라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 있나 볼게요. 자, 이제 오늘 먹도라지가 저 앞에 보이는 산 있죠? 거기서 삥 돌아서 우측으로 해서 이쪽 산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와, 오늘 정말 빡세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작품 도라지, 장생 도라지 큰 거하고 미니 당근 할 거 두 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도라지 오늘은
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품들 아주 오늘 뜻하지 않은 고사리. 고사리 또 한 주 먹혔네요. 어우, 벌써 고사리가 나왔어요. 앞으로 한 열흘만 더 있으면 고사리가 쭉쭉 올라올 겁니다. 그때 또 다시 고사리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야, 좋다. 아유, 빡세게 다녔습니다. 오늘 먹더라도 여기까지 할게요.